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2절, 라인 인테그랄까지 학습을 했고, 오늘은 이제 9장 3절, 그린 정리부터 학습합니다. 이 그린 정리는 33살에 제빵사였던, 빵을 굽던 제빵사였던 그린이 1828년에 소개한 정리인데, 그린은 이 정리를 왜이 미적분학에 관련된 주요한 기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대학에 몇년 후에 이제 입학을 한 그런 아주 흥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린 정리는 선적분하고 이중적분 사이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스톡스 정리와 발산 정리 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 그린 정리에 있으며, 스톡스 정리의 스페셜 케이스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린 정리는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심플리 커넥 클로즈드 커브, 이렇게 단순 닫힌 곡선, 여기서 보면 C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삥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되죠. 이렇게 클로즈드 돼 있죠. 그래서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 이렇게 뭐 여러 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한번딱 만난, 그러니까 노트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시작한 점에서 만나면서 요 리전을 만드는, 그래서 요 C가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 단순 닫힌 곡선 C라고 부르고, 요 C를 따라서 라인 인테그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을 D라고 합니다. 이때 D는 요 경계,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서 그 영역이 정해지고, 이 D 위에서의 이중적분, 요 C상에서의 선적분, 요 C 경로상에서의 요 곡선 위에서의 선적분과 요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요 영역에서의 이중적분 사이의 관계를 그린 정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요 C를 D의 바운더리, 그래서 라운드 D, D의 바운더리, D의 경계라고 해서 C를 라운드 D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곡선 C가 우리가 positive orientation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positive orientation을 갖는다는 의미는 C가 요 양의 방향,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요쪽 그요그어 요쪽 실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모양이죠. 양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경우. 그리고 또 곡선 C를 따라갈 때이 곡선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D는 바로 곡선의 왼쪽에 놓인,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 C의 왼쪽에 D가 있죠. 그래서 닫혀지면 그 안에 영역이 만들어지죠. 이 바깥쪽이 아니라 요 C에 의해서 이렇게 닫혀졌을 때요 안쪽 C 라인의 오른쪽으로 쌓여지는 그 영역을 D로 놓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럼 그린 정리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평면에서 XY 평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R2지요. R2 안에 있는 이제 R2인 그 XY 평면에서 D가 simply closed curve, C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하자. 바로 이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P와 Q가 D에서 연속인 일개 도함수, 연속인 일개 도함수를 갖는다면, 요 라인 인테그랄 왼쪽이 요 D상에서의 이 더블 인테그랄 이중적분과 같다. 그때 요 C는 positive orientation을 갖는다. 요 그림 같이, 요 그림 같이, 요, 그, 퍼지트,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 때, 그때, 요 라인 인테그랄 왼쪽과 이중적분 오른쪽이 항상 같다. 는 것이 바로 그린 정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라인 인테그랄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이미 이중적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여기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앞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 라인 인테그랄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증거를 이 그린 정리가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을 9.2절에서 배웠는데 그 문제를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더블 인테그랄 문제로 바꿔서 풀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 이 경계 곡선 요 뒤에 이제 바운더리를 라운드 D라 그랬죠. 요 라운드 D가 바로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인 경우 우리는 D를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단순 연결 영역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그 이렇게 너트 같이 이게 그게 매증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러면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니라 이게 한번 C 방향으로 퍼지트 오리엔테이션 돌아서 한번 만나서 딱 닫혀진 그런 경우, 즉 라운드 C가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 이렇게 하나 요 영역이 한번 시작해서 닫혀진 A점에서 시작해서 A점에서 만나는데 중간에 크로싱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하나로 딱 만들어지나요? 요구에 바로 Simply Connected Reg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그린 정리는 Simply Connected 도메인이 이제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도메인이라고 쓸 필요 없네. Simply Connected Region이라고 그냥 써주죠.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니어도 적용이 됩니다. 도메인이라고 아니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그림 A, B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 A와 같이 영역 B의 경계 곡선, 영역 B의 경계 곡선이요. C가 두 개의 simply connected closed curve C1은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죠. 또 C2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C1과 C2 같이 두 개의 심플리 클로즈드 커브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요 C1과 C2가 둘다 양의 방향을 따른다고 합시다. 그 의미는 요 C와는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소리고 요 C2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영역을 둘로 잘라요. 이렇게 둘로. 요 가운데 선을 그어서 잘라버리면,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요 C1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니까 시계 방향, 그러니까 저기, 퍼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돌면서 여기서 돌아와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하나에 만나면서 요게 하나의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되고, 요게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갖춰지면서 요 리전 D 더블 프라임이 생기고 또 두쪽 부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 저기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쪽으로 다시 요렇게 돌아서 요쪽 방향으로 따라와서 다시 다 포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한번 요한 바퀴 돌아서 만나죠. 즉 요런 심플리 커넥티드 그 리전과 요런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다 퍼지티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요어요두 개의 요그 커브 패스에 의해서 이렇게 그 D 프라임과 D 더블 프라임은 두 개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린 정리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 D 프라임과 D 더블 프라임에 각각 적용되고, 그 조건이, 퍼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커브와, 그리고 또,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그린 정리를 사용하고, 여기에 그린 정리를 사용하면, 요 전체 영역 B에서, 저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선적분, 이나 이중 적분을 두 개를 각각 해서 더해서 구할 수 있다는 문제니까 요 B에서 보듯이 요런 경우는 이렇게 그림 안에 그 도메인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는 영역을 이렇게 그림 B와 같이
D 프라임과 D 더블 프라임으로 나눠서 그린 정리를 요 각각의 영역에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더블 프라임 오브 온 D는 더블 프라임 오브 D1에, 즉 D1에서의 이중적분과 D 더블 프라임에서의 그 이중적분을 각각 구해서 더한 것과 같아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요 앞에 식은 요 그린 정리에 의해서, 요건 D1, D 프라임에서는 여기 그린 정리로 완벽히 만족되니까, 요것을 요렇게 저기 요것은 그린 정리에서 이렇게 쓸수 있고, 요두 번째 거 D 더블 프라임에서의 이중적분은 그린 정리에서 요 뒤쪽에 그 표현으로 쓸수 있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요 D에서의 그 이중적분이 그린 정리에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어그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알수 있냐면, 동일한 경계선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이 선적분을 계산하면, 그러면 요 가운데 두 값이 서로 상쇄돼서, 그래서 요 좌변은 결국은 여기 이 C환을 따라서 하는 요 라운드 D 프라임이 요 D 프라임의 요 경계니까 C 요걸 요게 요거를 D 프라임 D 원 D 프라임과 D 프라임이 조금 여기서 C1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위에 부분을 C1으로 요 아래 부분을 C2로 보면, 그러면 요 위에 요 바운더리를 C1이라고 놓으면 C1 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플러스 요 C2 상에서의 요 라인 인테그랄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요 식은 그러면 이걸 C1과 C2가 결국은 다그이 우리가 그 라인 인테그랄을 하려고 했던 두 개의 요그 커브였으니까, 요것을 요렇게 쓰는 것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요렇게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플러스고, 그것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표현된 것을 심플하게 그냥 다음과 같이 원래 그린 정리의 모양 같이 이제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요. 그럼 그린 정리는 이 P가 이제 P, Q가 결국은 우리가 벡터 필드에서 배운 그 XYG에 디펜드 되는 이제 함수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이제 구해서 이제 서로 양변을 주고받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예제 6번의 경우에 P는 X제곱 Y고 Q는 XY제곱이라는 각각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6번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요 함수에 요 P가 이렇고 Q가 이럴 때 선적분, C상에서 선적분을 이제 계산해서 그린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하라는 말은, left-hand side 쪽, 그 라인 인테그랄 값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right-hand side, 그 우변에 그 더블 인테그랄 값도 구해서 그두 값, 양변의 값이 같다는 거를 이제 보이라는 소리예요. 그때 주어진 C는 세 꼭지점이 각각 00점, 그다음 10점, 그리고 01점인 이 삼각형의 둘레를 이루는 양의 방향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쪽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C1, C2, C3, 이렇게 C1, C2, C3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닫혀지는 그런 그 심플리 크로스드 커브가 되고, C1, C2, C3를 합치면 하나의 영역을 만들죠. 그리고 요게 Simply Connected Region,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라인 상에서의 요 C상, C1, C2, C3를 합친 요 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을 구해 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각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C1 상에서의 요 라인 인테그랄, 또 C2 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그리고 C3 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을 각각 구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 것이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세 개의 적분을 라인 인테그랄을 해야 돼요. 자, 그게 그렇게 구하는 게 이제 좌변이에요. 실제 구해 보면 이 각각이 다 0이 돼서 이 좌변이 0이 돼요. 그리고 또 예,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우변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변을 계산하면 p가 x제곱, y q가 xy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요 p 라운드 q 라운드 x는 x로 미분하면 이게 y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라운드 q 라운드 x는 x제곱이 되고 p를 y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x에 대해 exy가 되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면 y가 없어지면서 상수항으로 여기 x제곱만 남죠. 그러니까 라운드 p 라운드 y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은 이렇게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서 띄어져요. 그리고 리전을 보면 요 리전이 이제 요 리전이잖아요. 그러면 요쪽에서 여기까지는 요게 1 마이너스 x식이죠. 요 식은 1점과 0, 요 1, 어, 1, 어, 1, 1, 0점과 0, 1점을 지나는 요 직선은 y is equal to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적분을 y축으로는 0부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죠. 1 마이너스 x까지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 x축으로는 0부터 1까지. 자, y축으로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고 여기 H1, 여기 H2고, X축으로는 0부터 1까지니까. 그러니까, Y축으로는 0부터 1-X까지, X축으로는 0부터 1까지, 요거를 이중적분을 하면 이것이 0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적분은 P를 또 Q를 각각 주어진 대로 주고, Partial Derivative of Q with respect to X와 Partial Derivative of P with respect to Y를 이제 구해서 그두 개를 빼주면 바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 식을 인테그란트로 놓고 그것을 y는 0부터 1-x까지 x는 0부터 1까지 이중적분을 구하면 바로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우변이 0인 것을 확인했죠. 자, 그러면 좌변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선 적분이 그린 정리를 이용하면 0이 나온다는 걸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P의 파셜 데리버티브 구하고 Q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Y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은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해주면 바로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그래서 그린 정리를 이용하니까 이 적분 값을 이미 쉽게 구한 거예요. 근데 라인 인테그랄로 좌변을 한번 구해 봅시다. 좌변을 구하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선적분을 해요. C1상에서. 그럼 C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C1은 이게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죠. 근데 Y equal 0이죠. X. 여기서 요 경로는 그렇죠? Y가 0일 때, 즉 X축이니까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 C2 경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C2. C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요 0점에서 01점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식으로 쓰면 이게 식은 1-x, y equal 1-x 식인데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는 어디예요? 그러면 요 점에 있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어느 점이에요? 요 0점에 있죠. 그러니까 y equal 1-x라는 식을 우리가 앞으로 쓸 건데 그 식은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C2 우리 방향이 이게 C2가 아니라 요 식은 마이너스 C2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거꾸로잖아. C2가 아니라 거꾸로 마이너스 C2잖아. 그래서 이 경로 마이너스 C2의 경로가 바로 y이퀄 1-x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C3도 봅시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y는 0부터 1까지 사이인데 y는 0부터 1까지 사이인데 c2는 바로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축이 되잖아요.
x가 0일 때 y는 0부터 1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이 식이 뭐냐면 x equal 0이라는 식이에요. 근데 y가 0일 때는 여기서 시작하죠. y가 0일 때. y가 1일 때는 저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이 식이 표현하는 경로는 요 원점에서부터 요 0, 1점으로 가는 경로라고요. 즉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3 경로죠. 즉요 식이 표현하는 것은 마이너스 c3 경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로에 대한 식은 다 구한 거예요. c1과 c2, c3를. 근데 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경로를 마이너스로 두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럼 요 경로 세 개를 합친 것. 그래서 C1, C2, C3를 합친 게 바로 C 경로고. 그러니까 요 라인 인테그랄 C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은 C1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플러스 C2상에서 라인 인테그랄, C3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을 각각 더해서 합쳐야 돼요. 그러면 C1을 따라서 적분하면 Y equal 0이고, X는 X.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y가 0이니까 x제곱 곱하기 0 하면 이게 0이 되죠. 또 y가 0이니까 x에 y제곱 할때 0을 곱하게 되니까 0이죠. 그러니까 0을 C2상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값이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C1에 따라 한 라인 인테그랄은 0이에요. 끝. 두 번째, C3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떨까요? C3에 대해서, 즉 우리는 적분을 하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C3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지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또 X가 0이에요. 그리고 Y는 Y예요. 이때 봅시다. 그러면 X가 0이니까 DX가 0이 되죠. 그리고 Y가 Y니까 Y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DY는 DY가 되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X제곱 Y의 DX. 그래서 DX가 0이니까 앞은 0이고, 그다음 xy제곱 dy인데 또 x가 0이니까 또 이것도 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이너스 c3를 따라서 적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방향 때문에 요 식을 사용할 때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c3의 요 적분은 요것도 0이, x가 0이니까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 되니까 결국 적분 값이 0이 되죠. 요 마이너스 c3의 상에서의 그 선적분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C3 상에서 선적분모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팩트예요. 근데 어쨌든 요게 각각이 X가 0이니까 0, 0의 적분을 한 셈이 돼서, 그래서 그 0을 적분해봐야 0이니까 요 C3 상에서의 적분 값도 결국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요게 0, 요게 0이니, 요게 0인데 요건 요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 값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남은 거는 이제 C2에 따라서 적분만 하면 되는데, 이 C2를 따라 적분한다는 의미는 C2가 바로 y 마이너스 C2가 y 이퀄 1 마이너스 x니까 y 이퀄 1 마이너스이고, x는 이제 0, C2는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C2는 x가 이제 0부터 1이고. 어쨌든 곡선 C2를 따라서 적분하려면 방향이 바뀌는 대신에 X는 1부터 0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요 식이 Y 이퀄 1 마이너스 X니까 DY는 요거 파셜 전 토탈 데리버티브에서 마이너스 DX가 되죠. 따라서 C2 상에서의 라인 인테그랄 X제곱 Y DX 플러스 XY제곱 DY는 여기서 봅시다. y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x 제곱에 1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긴 dx고, 플러스 x 대신에 y가 1 마이너스 x니까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dy가 마이너스 dx니까 여기다 dx를 집어넣어 주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dx에 대해서 다 풀었을 수 있잖아요.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서로 그래서 실제로 적분 값을 구하면 이게 0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3 상에서의 적분값이 다 0이니까 그 합친 C상에서의 선미분 값도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좌변 구하는 데는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되죠. 컴퓨터한테 시키기 복잡하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값이 0인 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경로, 방향, 식을 다 세워서. 근데 저 그림 정리는 무엇을 해준 거냐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거친
요 좌변 값이 0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바꿔서 그 PQ를 정의해주고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래서 그것의 차를 요그그 영역을 그린 요 영역에서 Y축은 0부터 1-X까지 그 다음에 X축은 0에서 1까지 이중적분 해준 값하고 항상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좌변 선적분을 저렇게 복잡하게 영역을 나눠서 적분했던 것을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코드를 이용해서 간단히 풀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이중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선적분을 이런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요 PQ를 가지고 정의해주고 PQ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정의해준 다음에 요 적분 영역 리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어떤 교과서 어떤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교과서에 나온 문제도 다 선적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린 정리의 의미를 좀더 설명하면 이 그린 정리는 벡터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벡터장을 F equal PI QJ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F가 세컨 디멘셔널 벡터 펑션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세컨 디멘셔널 벡터 펑션이라고 하자. 그때 이 선적분을 우리가 뭐로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의 F하고 DR하고의 이제 인너 프로덕트였고 요것을 equal C의 C상에서의 선적분 P, DX, Q, DY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그린 정리. 그린 정리를 이제 P를 F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요 그린 정리가 아니 요걸 요렇게 쓸수 있고 요걸 이중 적분으로 쓸수 있다는 게 이제 그린 정리였어요. 자, 이걸 보고 요걸 이제 요건 2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펑션이었잖아요. 2차원. 근데 그 벡터 요 F가 만약에 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가 만약 3D멘셔널 벡터 필드였다면 3D멘셔널 벡터 필드였다면 G 좌표가 0이라는 0인 특수한 경우죠. 3타원 벡터 필드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그린 정리에서 예를 들었던 F equal PI plus QJ란 말이에요. PQ. 자, 요걸 3차원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컬을 배웠잖아요. F의 컬이 뭐였냐면, 요 그레디언트하고, 벡터 필드 F하고의 외적으로 정의했다고요. 그러면 요 외적이니까 IJK를 두고 3차원 공간에서는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두 번째 노우에 들어가고, F가 PQR이 이제 R은 여기서 0이니까 G좌표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로우로 들어가면 그거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요 외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요 I를 중심으로 코어펙터 익스펜션을 했을 때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기 때문에 I에 대해서는 0 곱하기 i가 될 거고, j도 요두 번째 코어펙터 익스펜션을 요 j에 대해서 하면 요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컬럼을 지우고 요 2 by 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그러면 이게 또0 곱하기 j가 되니까 j항도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k에 대해서만 요거하고 요거 요 k를 중심으로 코어펙터 익스펜션을 하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니까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그러면 라운드 Q 오버 라운드 X가 요쪽이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라운드 P 라운드 Y가 이제 마이너스 빼서 붙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손으로 풀 필요는 없죠. 이미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그 코드를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그걸로 이렇게 코펙트 익스텐션을 하나씩 안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식이 바로 뭐예요? 이 식이. 이 식이 curl of F가 요 식이 아까 우리가 그린 정리에서 이 right hand side에서 보던 인테그런드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돼. 그럼 요게 뭐냐면 이 curl of F하고 에다가 F를 K를
하부에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너 프로덕트. 그러면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은 그러면 그 컬 오브 F가 이거니까 요거 곱하기 K 곱하고 K하고 인너 프로덕트이죠. 근데 K는 유니트 벡터잖아요. 0,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인너 프로덕트라면은 노름이 돼서 1이 되죠. 유니트 벡터니까. 그러니까 그 단위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K하고 K의 인너 프로덕트는 1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요것만 남죠? 요 항이 바로 딱 우리가 봤던 그린 정리의 인테그런드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린 정리의 요 인테그런드는 바로 컬 오브 F하고 K하고의 인너 프로덕트로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컬은 그레디언트하고 F하고의 외적이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그린 정리가 요게 아까 그린 정리가 요게 요거를 요렇게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쉽게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그린 정리는 요렇게 쓸수 있는데 요 F가 바로 F가 요 F하고 D 어, 요요어 요게 요게 바로 뭐였냐면은 어그그 컬 오브 F하고 K하고의 그 인너 프로덕트가 인테그런드였으니까 요그요 F는 바로 뭐냐면 그레디언트하고 F의 외적이고 그리고 DR이 요 저기 K가 바로 요 K, DR이 바로 요 K가 되죠. 그래서 요 K하고 요 여기서 요 컬을 요거를 하나를 더 붙여줬으면 요걸 여기다 한번더줬더 써줬으면 이게 더 쉽게 되겠네요. 잠깐 그래요. 어쨌든 요게 그레디언트하고 F하고의 외적 곱하고 K하고의 내적이 인테그런드가 되니까 더블 인테그랄 D상에서의 요 인테그런드의 DA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뭐 파셜 데리버티브나 토탈 데리버티브나 인테그랄이라든지 더블 인테그랄이라든지 라인 인테그랄이 다 섞여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디터미넌트 뭐 내적 그 이런 모든 게다 섞여서 이걸 이해하려고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공식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다한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그린 정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하나를 보태면 Simply Closed Curve C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인 Simply Connected 도메인, 이건 뭐, 리전이라고 내가 아까 썼으니까, 리전이라고 씁시다. 리전에서, 라운드에, 요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라운드 Q, 라운드 X하고, 라운드 P over 라운드 Y가 같아지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 요게 0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적분을 아무리 해도 0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중적분 값이 0이죠. 즉, 선적분 값이 0이 되는 경우죠. 요 경우는. 요런 거를 만족하는 파셜 데리버티브 Q 리스펙트 X하고 파셜 데리버티브 P 위 리스펙트 Y가 같아지는 그런 함수 F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즉 그레디언트 오브 F가 캐피털 F가 되는 요 리들 F가 존재한다면 즉 Q가 라운드 F 라운드 Y이고 P가 라운드 F 라운드 X를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 F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요게 같다는 소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 F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그 이식을 만족하는, 즉, 요 식을 만족하는 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항상 이 포텐셜 함수가 요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요 그레디언트와 F의 그레디언트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항상 0이므로 그러므로 이 그린 정리에 의하면 요게 0이란 소리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식을 만족하는 리들 F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요게 0이 되니까 요 적분 값이 0이 되고 그는 요 선적분 값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린 정리에 의해서 이 선적분 값이 항상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이 선적분을 실제로 하기보다는 이 포텐, 요식을 만족하는
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바로 선적분 할 필요도 없이 그 적분 값이, 이중 적분 값이 0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그린 정리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린 정리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스톡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중지하죠.